보험사와 카드회사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리면서 성과급 잔치로 논란에 빚은 가운데 3조 원에 육박하는 현금이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 회사 가운데 삼성화재가 지난해 5,866억 원을 현금 배당, 가장 많은 배당액을 기록했습니다. KB손해보험은 3,500억 원, DB손해보험은 2,762억 원, 현대해상은 1,540억 원을 각각 배당했습니다. 생명보험 회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5,387억 원을 현금 배당했으며 신한라이프가 1,622억 원이었습니다. 배당 성향은 삼성생명이 34%, 신한라이프가 35%였습니다. 보험회사들의 현금 배당액은 모두 2조 75억 원이었습니다. 카드회사들은 총 7,631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삼성카드가 2,6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가 2,566억 원, 국민카드가 2,000억 원, 우리카드가 408억 원을 각각 배당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배당 성향은 국민카드가 52.8%로 최고였고, 삼성카드가 42.9%, 신한카드가 40.01%, 우리카드가 20%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카드사에도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고 자금시장이 불안해질 것에 대비해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